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7월 마지막 날이고요. 또 한 주 마무리하는 7월 30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시장 큰 폭으로 밀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1.24% 하락이고요. 코스닥도 뭐 똑같네요. 그죠? 1.24%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기관이 코스피를 좀 매수해 준 상황에서 비교적 저점 부위에서 그래도 기관이 버팀목 역할을 해줬는데 오늘은 강하게 매도 나왔습니다. 종가권에 조금 손바뀜 나와서 그렇지 7천억 규모로 기관이 매도 나왔었고요. 외국인도 매도 나오다가 종가권에 오히려 뒤바뀌어 버렸는데요. 외국인 현선물 동시 매도입니다. 매도 규모 좀 커요. 7천억, 5천억,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동의 한 1200억 정도 매도, 선물을 13000개 가까이 매도해 버립니다. 자, 이 주범은 미국 나스닥 선물이 크게 밀리면서 촉발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이 5시에 마치거든요. 그리고 선물은 좀 더 연장이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추가로 하락해 버리고 장중에 또 더 추가 하락하니까 시장이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존이 실적 컨센서스 하회 발표 나오면서 7% 넘게 빠져버리니까 나스닥 선물 강하게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국도 최근에 며칠 동안 하락했던 부분 강하게 반등 넣었다가 오늘 또 밀렸습니다. 그래도 0.42% 하락이면 비교적 잘 버텨냈네요. 항생은 1.69%로 반등 이틀 이후에 오늘 같이 약세 흐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도 조금 조정 받았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면요. 멀쩡한 데가 별로 없어요. 멀쩡한 데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단 비교적 양호했는데요. 또 그나마 몇 종목은 잘 버티고 있네요. 그리고 남북경협,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던데 그런 이슈들 때문에 남북경협주 오늘 또 초강세 보입니다. 조비와 같은 비료 관련주들, 식량이나 이런 부분 지원하면 비료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강세 보입니다. 자, 남북경협도 한번 잘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약세에도 철강주는 꿋꿋하게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마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포스코도 최근 실적 양호하게 나왔고요. 추세 다 돌려냈습니다. 이렇게 조정 받았다가 돌려내는 모습. 그러면 이제 저런 모습에 있는 부분이 조선주입니다. 한국 조선에 오늘 좀 크게 밀렸는데 조정을 강하게 랠리했고 조정을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오늘 좀 크게 한방 맞았는데요. 자, 여기 밑으로만 처지지 않는다면 조금 박스권을 이룰지 몰라도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 오늘 되게 크게 밀렸어요. 5.4% 밀렸는데요. 아쉬운 흐름입니다. 자, 오늘 같은 상황에서 닥터키는 차익 실현 앞전에 하고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추천도 했던 종목인데 만약에 밀리면요 일단 후퇴를 하는 게 맞죠. 가만 들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 그리고 남북경협, 철강주 외에는 대체적으로 다 약세 흐름입니다. 자, 셀티론 삼행제 참 큰 폭으로 밀립니다. 3%씩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완전 하락 추세로 돌아섰어요. 강한 상승세는 이제 좀 기대하기 힘들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이래서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좀처럼 못 돌아서더니 결국은 처지고 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추세 다 무너뜨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뭐 비단 저 종목뿐이겠습니까만 시장이 오늘 참 중요했는데 너무 아쉬운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일봉을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틀 전입니다만 여기 60일을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약간 이탈도 하면서 이걸 자꾸 흔들흔들 하면요 지지가 무너지기가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올라타는 상황, 그 게다가 미국과 유럽이 양호하게 마무리됐으니 오늘 이렇게 추가로만 상승을 해냈다면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미국과 유럽 양호하게 마무리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탁 미국 선물이 빠진 바람에 이렇게 크게 밀린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 좀더 높아 보입니다. 과연 오늘 미국이 우리가 장중에 봤던 정도의 폭 정도로 빠질까? 아니면 그 폭을 장중에 만회하면서 반등을 좀 해낼까? 아니면 하락폭 더 확대해 낼까? 상당히 중요한 금요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그죠? 시장의 내용을 전달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좀 씁쓸하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에서 잘 가지 못하니 상당히 좀 씁쓸한 마음이 큽니다. 코스닥도 전일 강하게 반등해냈던 거 그대로 다 반납하는 하락이니까 추가 하락이 조금 더 자명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그 뉴스만 여러분들께 전달할 것이 아니라 다음 전략도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죠. 신규 매수는 금지입니다. 여기 오늘 1조 2천억 들어온 개인들 있죠. 진짜 주식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은봉으로 크게 밀리면 살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팔아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걸 팔고 현금 확보를 하고 내지는 손절, 그죠? 손절할 부분 손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 들어가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완전 추세를 역행하는 거거든요. 누가 힘이 세다?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 힘이 더 세고 선물을 13,000개로 그냥 때리면서 폭탄을 때려버리는데 그걸 덜렁 산다. 참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한번더 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120일까지도 이제 열어놔야 됩니다. 120일이 3,164입니다. 여기로 갭 하락하든 아니면 처지든 그 이후에 반드시 반등을 좀 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더 강하게 밀죠. 완전 하락 전환될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행히 미국 시장이 조금 더 흔들려가지고 다행히는 아닙니다. 그죠? 미국 시장이 더 흔들려가지고 여기부터 갭 하락에서 만약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끌어당기는 양봉이 나오면 그나마 좀 나아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그렇지 않고 적당히 시작해서 질질질질 밀리는 상황 나올 수도 있다. 배제하기 힘들다. 코스닥은 더 열려 있으니까 그러한 가능성들 염두에 두시고요. 적어도 매수는 해 들어가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시겠죠? 나 홀로 신나게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든가.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대꾸가 없으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